박정희, 박정희. 기대했던 대로. 오늘 어렵다, 진짜. 박정현 씨. 오, 정말 기대 이상. 뭐, 늘 깜짝깜짝 놀래고. 장혜진 씨의 누구 없어. 정말 독특한 음악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김조한 선배님. 본 노래 가사를 부르시기 전에 오 하고 노래를 들어가시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저는 항복! 이런 기분. 범수쇼. 아, 이 편곡에 이 목소리에 이 노래 오케이. 장혜진 님이 정점 한번 찍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. 저만 빼곤 다 이래요. 오늘 진짜 다 색깔 있고 진짜 연기는 다 뒤로 감춰놓고 했겠지만 옳지요. 난데. 저는 제가 걱정이지. 늘 하는 걱정이 제 걱정입니다. 우리의 예상 등수가 몇 등일까요, 오빠? 7등. 7이요? 오빠가 휘발나게 요번 그 노래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, 부담감이. 지금 나 머리 아픈 거 봐봐. 와, 너무 머리 아파. 내가 약 먹었어요. 약을 드셨다니까. 아, 근데 오늘 무슨 머리가 아파서는 지금 엉뚱한 소리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. 아니요, 오빠. 진짜 재밌었어요. 솔직히 곡이 좀 세. 세월이 가면? 곡이 좋은 것 같아서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가운데 쪽은 있을 것 같고 가운데 중간 정도? 중간 정도는 있을 3, 것 같아요. 빨리 얘기해줘. 아니, 아직 안 나왔어. 대중 취향의 전문가 얘기해줘. 오늘은 그냥 나도 너무 넋을 놓고 봐가지고 그래?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노래 들어보니까 아, 자신감이 조금 없어졌어. 저는 약간 어중중간한 것 같아.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. 감동 무대도 아니고 신나는 무대도 아니야. 형 오늘 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? 네가 제일 잘했어. 아, 아니 오늘 누구 없어. 저는 누구 없어. 너무 좋았어. 내가 볼 때 혜진 누나 정점 한번 찍으실 것 같아. 이번 경연에서. 오늘 성적 누구 상위권이다. 저 오늘은 난 1등까지 보는데. 예? 1등. 정말요? 네. 윤도 형 것도 괜찮던데요, 누나? 저는 진짜 오늘처럼 하면 야.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왜 슬픈 게 막 확 슬픈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. 막 YB가 그런 곡이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듣다 보니까 가사가 마음 들리고 곡이 정말 좋더라. 와. 울음바다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약간 밴드니까 좀 그런 약간은 좀 견제하는 그런 마음 있죠. 견제는 아니고요. 같이 가야죠. 굉장히 가식적으로 들리네요, 이상민 씨. 같이 가야 될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, 저희가. 예. 바보같이, 바보같이. 아, 그래도 나 홀로 삼켜 엄마. 사랑합니다. 제가 온 것 같아요. 문자 왔어요. 왔어 벌써? 네. 왔어? 왔어요? 왔다. 왔어요? 왔어요. 문자 왔는데. 요번에 되게 어려워. 희망 진짜 희망은 3이에요. 희망 3이? 응. 아. 너무 세서. 그때랑 같은 3이. 응. 네. 오케이. 몇 등이에요? 오! 오! 3등! 와! 예! 와, 3등! 복삼자. 나는 1등 보는데, 오늘은? 1등이 저쪽. 제가 볼 때 박정현 씨 같아. 몇 등 예상? 4, 5. 잘하면 4. 잘하면 4.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아. 우리 생각했던 게 뭐 잘 되면 4위 아니면 5위 아니면 5위 잘
한 건가 못한 건가 오이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네. 이제 뭐 1등이나 7등이나 그런 뭐 중간에 미련은 안 가지잖아. 근데 너무 예상했던 거랑 맞아떨어져서? 몇 등 예상하신다고 그랬죠? 3등. 3등? 6등. 6등? 5등으로 넘어갈게요. 7등. 아, 질문이 있네요. 오. 오. 저희 등수는요? 발등이라고? 아, 네. 아, 뭐 저희가 네. 원했, 뭐 예상 희망하던 네. 등수. 사람 살면서 그 똑같은 거짓말을 두 번 하는 사람이 나쁠까? 두 번 속는 사람이 나쁠까? 글쎄. 우리 오늘 1등이야. 우리 오늘 1등이야. 맞아. 저번하고 똑같은 걸로 지난번에 온 등수를 이렇게 하는데 또 넘어가네. 1등! 아 진짜? 1등. 웬일이지?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 가수들이 순위를 높게 줬을 때 뭐 해야 된다? 조심해야 된다. 조심해야 된다. 맞춰봐. 힌트 박명수. 어, 2인자. 2등 했어요? 아, 오. 예, 야 오랜만에 안착했다. 하나, 둘, 셋. 운이라. 6위인데 6위. 아 봤어요? 어 여기 써 있잖아. 6. 봤어요? 어. 또 하위권이네. 아로나 6인가 7인가 이미. 이번엔 사이다 먹지 말아야 될 텐데. 그봐. 7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좋은 걸 받겠어. 행운의 숫자. 네, 행운이에요. 예, 네, 행운의 숫자가 될 거예요. 아, 긍정적으로 받아. 예, 네, 이번에는 관 오빠 진짜 눈동이 너무 심해서. 아니 근데 나는 좀 멜론들이 다 하얗게 잊어버리셔가지고 뭐야, 너 힘내면 돼요, 괜찮아요. 그래, 7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힘을 내게 하는 숫자인 것 같아. 네. 그러긴. 네,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. 그렇죠.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.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저는 겸허하게 그냥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. 그게 오히려 저한테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방법일지 모릅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관우! 장비! 파이팅! 파이팅! 형 근데 2위면은 오랜만에 지금 순항을 하는 건데 지금. 지금 그 아까 진섭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좀 툭툭 던지고 그냥 네. 확 질러가지고 네. 좀 컨디션 봐서 키도 한 반키 정도 더 높여야 되고 여기 7위 6위면 이제 탈락이지. 분명히 되지. 근데 형보고도 다 좋다 그러고 편곡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편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네요. 그러니까 편곡이 필요하네. 아니 뭐 좋다고 난리를 하더니 6위야? 몸속에 뭐 스며들었다 뭐 몸속에 스며들었는데 6위라니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참 걱정되네요. 네 지금 파이팅! 7이라는 숫자는 이제 끝이거든요.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라는 어떤 의미로 유중 의미를 거두고 싶죠. 1위 1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. 탈락이 안 되려면 1위를 목표로 해야 마지막 무대니까 1위 하고 싶어요. 그리고 김범수 13년 동안 쌓아왔던 최고의 무기들을 여지없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위권으로 끝나고 싶진 않죠. 그래서 이번에 경연은 정말 힘있게 처음부터 다시 계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면서 1위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연습할 건데요. 그러면 1위를 넘볼 수 있지 않을까. 이걸 좀 선물을 크게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감동이 있으면서도 멋있는 인사 잘 다녀왔다 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끝낼 수 있는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.